자, 우리가 우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을 좀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G81, 그 다음에 G73, 그 다음에 G83 총 3개 배웠거든요. 이건 다 이제 그 드릴구멍 작업을 위한 코드들이에요. 그래서 G81 같은 경우에는 센터 드릴. 그 다음에 G73과 G83은 드릴 가공에 이제 필요한 거고요. 다만, G73은 이제 고속. G73은 고속, G83은 그냥 이제 보통 가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구멍 뚫기 작업할 때, 센터 드릴 가공 후, 드릴 가공을 진행한다고 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안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했죠. 그 문제 생긴다는 건 전에 이제 말씀드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짜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구멍 하나 뚫어야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프로그램 짤때 처음에 이제 알파벳 5의 숫자 4자리 집어넣고 주석 달아주시고요. 오늘이 6일이죠. 6일. 그 다음에 환경 설정. 환경 설정 같은 경우에는 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G21이라고 G54 두개 정도만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 근데 G21도 요즘 같은 경우 G21도 아마 이것도 그 자동 입력될 것 같아요. 왜냐면 CA 선반이 자동 입력이 되거든요. 머신센터도 뭐 자동 입력될 것 같고. G54만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구 호출해 주시고, 그 다음 주축 최대한 집어넣으시고, 돌아가는 방향, 시계 방향. 이렇게 해서 위치를 잡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여기 원점을 잡았잖아요. 원래는 원점에 우리 여기 있다 집어넣었었죠, 전에는. 원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절대 지정 방법으로, G90. 그 다음에 빨리빨리, X는 0, Y는 0. 해서 우선 1차로, X, Y가 우선 움직여줘요. 움직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구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공구 길이에 대한 형상 표현을 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걸 이제 G43으로 표현한다고 했고, G43. 그 다음에 길이 값은 그 보정 번호에다가 집어넣고 보정 번호 값을 불러온다고 했어요. 그 보정 번호는 H01로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한다고 했고, 그 다음 1차는 Z10 정도 집어넣어서, 안전거리 위치를 띄운 그런 공구의 Z측 방향 시작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초기 지점 복기와 알점 복기겠다고 했죠. 우리 알점 복기를 쓴다 치면 G99, 알점 복기 G99죠. 초기 지점이 G98이고요. 이거는 저도 좀 헷갈려요. 그래도 가끔 확인 좀 해봐야 돼요. 뭐, 제 기억으로 G99가 알점 복기로 아마 확인이 되는데, 알점 복기. 그래서 초기 점 복기로 할 거냐, 알점 복기로 할 거냐. 그걸 우선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드릴링 사이클 들어갑니다. X0, Y0은 이제 생략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Z는 대략 마이너스 3 정도 집어넣는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R 값 넣어주시고, R 값은 얘보다 작게 집어넣어, 요 값보다. 그러니까 Z10보다 작게. 왜냐면 이 Z10이라는 게 초기점 위치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초기점 위치보단 작아야지 R점 효과가 있다. 그래서 R5점이라는 건 Z5점 위치라는 거죠. 최대한 짧게 뒤로 빠지는 거고요. 그다음 F 값은 대략 100 정도 주는 걸로 해서 완성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포인트 찍은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됐으면은 이제 안전거리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안정을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그 주축정지 해주시고요. 주축정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N공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 여기다 뭐 집어넣냐면 G49랑 G80 집어넣으라고 했죠. G49와 G80이라는 거는 우선 공구 길이 보정을 취소해주고, 요거를 보정, 요 현재 보정한 걸 취소해준다는 뜻이고요. G80이라는 거는 요 사이클을 취소하겠다는 뜻이죠. 주축정지, 그 다음에 일시정지 이렇게 해서 제어를 합니다. 이 일시정지는 아마 전 시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M01과 M00 두 가지를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교육용은 M00 쓰고요. 그 다음에 실무에서 M01을 쓴다. 얘는 이제 옵셔널 스톱이라는 그 버튼을 가지고 제어를 한다고 전에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이거는 또 기회 되면, 어차피 이거는요, 실제 실습할 때, 우리가 저쪽 2교육장과가 실습할 때요, 실습할 때 그때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택적 정지라고 했죠. 선택적 정지. 내가 기계를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통과시킬 수도 있는.